어떤 레이저 몇 샷, 아, 이 병원은 레이저를 많이 쏴주네 라는 게 색소질환에서는 절대 좋은 것이 아니고 피부과 의사에게 정확한 진단이 내려진 상태.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얼굴에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보이는 것들, 뭐 튀어나와 있는 것들이나 뭐 평평한 것이나 모두 점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점들도 각각 종류가 다르고 그것에 따른 치료 방법도 각각 다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점은 금방 이렇게 번지기도 하고 또 제거 후에 쉽게 재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점이라고 말하는 것의 다양한 종류의 이 감별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의 정의를 살펴보면 일단 점은 의학용어가 아닙니다. 자, 색소침착이 있는 것들을 이렇게 싸잡아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굴에 점이 있어요 라는 것은 피부 내에 멜라닌이 있는 것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 중에서 사실 의학적으로 말하는 이 점은 보통 색소성 모발, 뭐 영어로는 멜라노사이틱 네브스를 말합니다. 자, 선천성과 후천성으로 나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은 후천성에 해당됩니다. 자, 예전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제거가 되었지만 현재는 레이저를 통해서 간단하게 제거될 수 있습니다. 자, 점은 다양한 색소질환을 포괄적으로 말하는 것이므로 이 하나하나 다 언급하기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대략적으로 멜라닌, 즉 색소의 위치에 따라서 점을 나눕니다. 자, 피부는 표피와 진피로 나뉘기 때문에 이 표피, 즉 표면의 색소가 존재하는 경우와 진피, 즉 신부 쪽에 존재하는 경우를 좀 이해하기 쉽게 나눠보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드는 비유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 연못이 있습니다. 이 연못을 피부의 표면이라고 하고 물고기가 아래 떠다니는데 이걸 색소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물고기가 연못, 즉 피부 표면에 떠다니면 연못 위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자, 물고기의 경계가 뚜렷하고 명확하게 보이겠죠. 자, 반대로 물고기가 연못의 깊은 곳에 떠다니면 연못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이게 물고기인지 바위인지 식물인지 잘 감별이 안 되죠. 자, 마찬가지로 색소가 피부 표면에 있는 경우에는 좀 더 경계가 명확하고 확실하게 보이고 좀 더 갈색빛에 띄고 색소가 피부의 신부, 즉 진피층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색소의 경계가 좀 더 블러잉, 즉 약간 흐릿흐릿하게 보이고 빛의 틴다 효과 때문에 색이 좀 더 bluish to grayish, 즉 청회색 빛을 띠는 경향을 보입니다. 자, 그럼 점의 다양한 종류에 대해 알아보면 이 점의 종류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웬만한 색소질환이 다 포함되고 사람에 따라서 웬만한 갈색, 검정색으로 보이면 다 이렇게 점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대표적인 것들을 감별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색소성 모반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작고 동그란 점입니다. 선천성과 후천성으로 나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은 후천성에 해당됩니다. 자, 두 번째는 염증후 색소침착입니다. 이 염증후 색소침착은 뾰루지나 여드름이 생겼다가 암운자리나 손으로 건드렸던 부위, 뭐 레이저 치료를 했던 부위, 뭐 스케일링 같은 물리적 자극을 준 부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염증이 생기고 이후에 색소침착이 생긴 것을 말합니다. 자, 사실 병원에 색소침착으로 오시는 분들의 상당수는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미세한 염증이 생기고 저희 같은 유색인종들은 색소침착이 오래 남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 분류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염증이 표면에만 있었다면 점이 표면형 색소이겠지만 염증이 이렇게 신부까지 있어서 색소가 신부에도 있다면 신부형 색소일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후천성 양측성 오타양 모반입니다. 에브놈이라고도 불리는데 Acquired Bilateral Nevus of Otolike Macules의 줄임말로 직역하면 후천적으로 생기는 양측성으로 존재하는
오타 모양의 반점의 줄임말입니다. 자, 보통 20대 이후에 생기고 양측성으로 생기기 때문에 기미와 굉장히 시기적으로나 모양이 비슷해서 기미로 착각하고 오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하지만 치료 시에는 기미와 절대적으로 감별을 해야 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는데, 자, 기미를 때릴 정도의 에너지 수치로 에브놈을 때리면 100번에도 사라지지가 않고, 에브놈을 때릴 정도의 에너지로 기미를 때리면 없던 기미가 생길 수 있다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진단이 굉장히 중요한 질환입니다. 자, 위치는 광대, 뭐 관자놀이, 뭐 눈꺼풀 위, 콧망울, 뭐 이마 같은 위치에 주로 존재합니다. 자, 네 번째는 기미인데, 뭐 기미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양측성으로 생기는 색소 침착으로 유전성이 다른 색소들보다 굉장히 강합니다. 자, 이 기미와 이 에브놈, 아까 설명드렸던 후청성 양측성 오타 모반양 반점의 감별 포인트는, 기미는 약간 하얀 식탁보 위에 간장 국물 흘린 것처럼 약간 널뜨대하게 미만형으로 퍼져 있는 형태를 주로 보이고, 에브놈은 작게 동글동글하게 모여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물론 에브놈도 중증형 타입의 경우에는 이 동글동글한 것들이 모여서 약간 널대대한 기미와 유사 형태를 띠는 경우들도 있지만, 이런 것까지 일반 분들이 감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앞에 두 개 중에서 이 에브놈은 기미로 오인하는 것뿐 아니라 그냥 표면성 잡티병변으로 또 오인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도 이것을 다 한 번에 막 깎아버리거나 뭐 고출력 치료로 치료를 받고 오셔가지고 색소침착에다가 거기에 피부 함몰까지 생겨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피지샘 증식증입니다. 자, 피지샘에서 기원하는 질환으로 얼굴에 노란색에서 살색빛으로 크기가 다양하고 피부가 지성인 사람에게서 잘 관찰됩니다. 자, 피지샘이 말 그대로 증식을 해서 생기는 것으로 자세히 관찰하면 가운데 이렇게 한 몰이 관찰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자, 제가 중년의 여드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피지 발달이 많은 것은 유전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젊었을 때는 피지가 많은 것이 여드름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한다면, 30대 중후반이 넘어가면서부터는 피지 때문에 피부가 약간 울퉁불퉁하고 상아색을 살짝 띠면서 윤기가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이것이 피부결이 안 좋다라고 해서 막 땡땡땡 주사를 맞으면 피부결이 좋아진대라는 이상한 치료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저희 병원에 이 피지샘 증식증 환자가 굉장히 많으신데, 처음부터 저 피지샘 증식증이 많습니다 라고 이렇게 손들고 오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자, 피부결이 안 좋아요, 뭐 피부톤이 안 좋아요,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막 울퉁불퉁하니까 피부가 안 좋아 보여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러한 원인을 알고 이 피지 파괴술을 시술해 준다면 피부 표면이 굉장히 매끈해질 수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주근깨입니다. 주근깨는 경계가 명확한 작은 갈색 반점들이 햇빛 노출 부위에 생기는 특징을 가지고 피부가 비교적 하얀 사람들에게서 잘 생깁니다. 자, 병원에서 40대 이상인 분들이, 원장님 제가 막 골프 친 다음에 주근깨가 생겼어요 하는 분들이 계신데, 보통은 주근깨는 어렸을 때 생기는 특징을 가집니다. 자, 일곱 번째는 흑자입니다. 햇빛을 많이 받는 부위에 생기는 경계가 명확한 갈색 반점입니다. 자, 커다랗고 경계가 명확하게 생긴 경우들도 있지만, 다발성 흑자들, 뭐 예를 들면 센트로페이셜 렌티지노시스와 렌티지노시스 프로푸사 같은 경우에는 볼 때는 표면성 잡티처럼 보여서 잡티 빼듯이 레이저로 깎아서 빼거나 뭐 딱지를 확 생기는 방법으로 했다가 오히려 짙어져서 오거나 함몰 생겨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중요합니다. 자, 여덟 번째는 평평사막이입니다. 굉장히 흔하고 잡티라고 알고 있는 것 중에 생각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또 중요한 것은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주변으로 이렇게 번집니다. 자, 특히 목에 쥐젖이 있다라고 하는 분들 중에 절반 이상은 평평사막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평평사막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진료 중에 농담삼아 이렇게 뒤져보면 없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말할 정도로 흔하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이 인생에서 가장 평평사마귀가 적은 날입니다. 자, 평평사마귀는 HPV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거의 저절로 사라지는 것 없이 크기가 커지거나 주변으로 번집니다. 자, 보통 갈색에 살짝 윤기가 되어 있는 형태를 보이는데, 사람에 따라서 살색에 가깝거나 오히려 살짝
저색소를 보이는 경우들도 있어가지고 진단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피부과 주치의 선생님을 통해 상담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아홉 번째는 미립종, 비립종입니다. 자, 하얀색 알갱이처럼 생겨있지만 병원 내 오실 때는 그것도 하얀 점이 생겼다라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 비립종의 경우에는 표피에 작게 생기는 낭종으로 주로 한 1mm 내외에서 작은 흰색이나 노란색 공모양의 주머니로 안에는 각질이 차 있는 형태를 띱니다. 피부의 얕은 층이 위치하기 때문에 제거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열 번째는 한관종입니다. 한관종은 땀샘에서 기원하는 양성 종양으로 비입종에 비해 더 깊은 부위에 생깁니다. 자, 생기는 부위는 눈 주위를 포함해 뭐 뺨, 이마 등의 얼굴 부위에 호발하고 다른 부위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깊이가 깊음으로 튀어나온 능선만 제거해줄 경우에는 다시 오히려 재발을 하거나 충분히 제거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좀더 깊숙하게 해줄 필요가 있는데 눈 주변에 주로 생기므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또 근원이 되는 땀샘을 파괴시켜야 하기 때문에 자, 비립종 제거하듯이 이렇게 표면 쪽에 구멍만 뚫어주거나 뭐 레이저로 표면 쪽만 처리돼서는 안 됩니다. 자, 11번째는 검버섯입니다. 자, 검버섯은 경계가 비교적 뚜렷하고 표면이 살짝 윤기가 되어 있는 형태를 띱니다. 햇빛 누출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자, 얼굴에 호발을 하고 나이가 들수록 발생 빈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한 40에서 50대 이상에서 주로 관찰됩니다. 즉, 햇빛 노출 부위에 비교적 연령대가 있는 편에서 주로 관찰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흔한 점이라고 부르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것들만 추려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듯 점이라고 흔히 알고 있는 것들의 종류는 사실 너무도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색소질환의 경우에는 뭐 울세라 600샷, 뭐 이런 것처럼 뭐 무슨 뭐 피코토닉 3000샷, 뭐 제네시스토닉 1000샷, 막 이런 식으로 어떤 레이저 기계 몇 샷, 이런 것이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진단이 내려져 있지 않으면, 뭐 예를 들어 레이저가 강하게 들어가면 안 되는 색소 부위에 오히려 강하게 들어가는 경우에는 레이저를 안쏜 것보다도 못한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레이저 몇 샷, 아, 이 병원은 레이저를 많이 쏴주네 라는 게 색소 질환에서는 절대 좋은 것이 아니고 피부과 의사에게 정확한 진단이 내려진 상태에서 필요한 파장을 가진 레이저로 필요한 만큼만 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연세대 피부과 원장 심현철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